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미래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실지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이 말씀 속에서 기적보다 더 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현대인의 삶의 모습 중에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참 인간성이 조금씩 상실되고 망가지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을 당해도 냉담하고 서로 무관심하고 무덤덤해지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나타나는 큰 변화는 뭐냐면요, 인간성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그 증거로서 굳어졌던 감성이 조금씩 열립니다.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도 흘러나오고 뭔가 이전에는 없었던 감성의 문들이 열리고 영성의 세계로 조금씩 옮겨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노래를 보면 깊숙한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상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끝맺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발견의 고백,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라, 찬송의 권유, 이런 것 시편에서 결론으로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든 동일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같은 시련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또 그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진짜 복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발견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의 특징은 절망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절망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앞부분까지 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같은 땅에 있지만 사마리아와 갈릴리, 유대 이 세 가지 지방은 경계가 있었고요, 그 경계를 넘나들지 않는 그런 변경지역이었어요. 그리로 지나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이 만나긴 만나는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멀리서 만났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아마 함께 집단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한 시골 마을 인근에서 살던 열 사람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멀리 변경 지역에, 그것도 먼 곳에 떨어져 살던 이유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정결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을 옮기기 때문에 멀리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는 종교적으로 나병 환자는 부정을 입은 것으로 봐서 사람들에게서 떨어진 곳에 살도록 정해져 있었어요. 그들과 접촉하게 되면 나도 부정한 몸이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저주받은 사람이 걸리는 병으로 인식됐죠. 요즘은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고요, 더 이상의 병의 진행을 막는 어떤 그런 증상 방지의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불치의 병으로 여겼고요, 그런 병 걸렸을 때 누구의 책임이냐, 자기냐, 자기의 부모냐, 이런 논쟁이 있었을 정도였어요. 답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천형의 삶을 살아야 될지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하늘의 벌로 여겼고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마시오 라고 가까이 오는 것을 거절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단적으로 모여 살면서 따돌림 당하는 사람끼리,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살면서 의지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희망은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공동체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우리에 가까이 있는 북녘의 동포들도 이와 비슷한 처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난 속에, 눌림 속에, 핍박 속에 삽니다. 그런데 외부와의 모든 교통이 거의 단절돼 있어서 자기들이 얼마나 비극적인 처지인지도 모른 채 절망의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쓰럽지요. 아니 좀 더 멀리 보면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가까이 봐도 자유와 부유함을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 살면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실제로는 희망 없는 절망으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공동체에 갑작스런 희망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사는 곳을 지나시게 된 거예요. 그들은 사람을 멀리 떠나 있었어도요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최고의 기회죠. 왜냐하면 그분은 기적을 일으킨다더라, 병을 낫게 한다더라, 그런 소문이 쫙 퍼졌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17장 12절 후반에 보면은요, 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 그 열 명이 멀리 서서 외치는 겁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멀리 서서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은 멀리서 소리 높여서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처지였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서 예수님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외쳐 불러야 됐습니다. 그들의 외침이 일정하고 규칙적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를 좀 봐주세요. 외침 속에 몸부림이 있고 절규가 있고 그들의 한이 담겨있는 그런 소리였을 겁니다. 가까이 가지는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 하지만 고침받고 싶은 일낯의 희망, 그것이 있어서 손짓 발짓 목소리로 표현이 되었겠지요. 참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면 아마 그와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 주변을 보면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처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몇 번이고 실패했다고 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우수단인 그들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예수님 우리를 좀 봐주세요 소리 지르며 주님을 초청합니다. 대개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외쳐 불러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마음이 표현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도 못한 예측도 안 된 크고 은밀한 일이 내게 보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외쳐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외쳐 불렀지만 가까이 갈 수 있어도 주님을 외쳐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 예수님 보내실 때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직접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고립무원의 상황일수록 힘들수록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외쳐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르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앞뒤 좌우가 다 박힌 것 같은 상황이 온다면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회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아는 사람으로, 내 돈으로 안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회다. 오히려 그때가 주님을 더 간절히 부를 수 있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낙심치 말고 늘 예수께 부르짖어 주님의 돌아보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정말로 가장 큰 절망의 공동체였는데 이 공동체가 희망의 공동체로 변하잖아요.
이 불쌍한 처지의 문둥병자들의 호소를 들으신 예수님 그곳에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처방하셔요. 17장 14절을 보면은요, 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서 보시고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보고 외친 것과 달리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그들의 처지를 보신 겁니다. 짤막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가가서 보신 겁니다. 그들의 증상도 처지도 열심도 다 보셨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조금 이상하죠? 나라 그럼 좋을 텐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 가운데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배경 가운데 보면요, 당시 부정한 질병이 나았다고 공적으로 판정을 받으려면 제사장들이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깨끗해졌다 판정받을 때 그들이 일주일 동안 격리된 이후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낫게 해줄 테니 믿음을 가지고 가봐라 그런 말씀이죠. 나을지어다 그러면 좋잖아요. 깨끗해질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제사장에 일부러 가라고 하셨습니다. 갔다가 만약 낫지 않으면 제사장만 부정한 환자를 손봉게 되어서 그들도 일주일 격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요즘 처지와 비슷하잖아요. 내가 코로나 걸리면 내 주변의 사람에게서 일주일 빠져 있어야 나 스스로 낫고 저 사람에게도 혹시 모르는 균을 옮기지 않는데, 그러니까 레위기의 규율이 일주일 동안 정결의 기간을 갖게 한 것 굉장히 중요한 규율이에요. 시대를 뛰어넘는 정결법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안 나왔다가는요 제사장들에게 욕만 먹고 그들도 일주일 동안 일 못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그 안에 메시지가 있고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먼저 이미 내 병은 고침 받았으니 믿으라 라는 뜻이에요. 현실로 보면 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나았다고 선언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비슷한 경우가 있죠.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질병은 안고 왔어요. 그도 나병 환자였어요. 선자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절망 중에. 하지만 그가 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선자가 군대 장관이요 외국 나라에 힘 있는 실력자가 왔다는 말에 그냥 뛰어나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환부 위에 흔들고 어떤 신묘한 술책을 통해서 낫게 하겠지 생각했는데 엘리사는 문 앞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얘기합니다. 가서 요단강 물에 일곱 번 몸을 담그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신묘한 술책이나 어떤 주문이나 이상한 행위나 어떤 약이나 이걸 요구하지 말고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봐라. 행동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는 분노 가운데 떠나려고 했지만 신하들의 만류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7분의 1이 나아야 되잖아요. 안 나아요. 두 번 들어갑니다. 안 나아요. 조금씩 변화가 생기면 얼마나 재미나겠습니까? 하나도 낫지 않다가 일곱 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 그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갖고 행해라. 그걸 요구하신 것이죠. 요셉이 있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하지만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 쓰고 그 인생의 앞에 덫이 가득합니다. 함정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은 너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니 억울해도 참고 좀 인내해라. 그런 말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이 없어요. 요셉은 홀로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나 내 앞에 나와 있는 고난의 상황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처럼 살아야지 그거 하나만 붙들고 삽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그는 일약 왕의 꿈을 해석하여서 그 즉시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음 가지고 믿음의 삶을 꾸준히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문둥병 든 자, 나병 환자 그냥 그 자리에 고쳐질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가라 하신 것은요, 예수님 요구하시는 것이었던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히브리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병, 천연과 같은 이 병에서 낫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있었어요. 그들은 근데 보이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나은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들이 얼마 후에 실제 현장으로 나타나게 되고, 보이진 않지만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그로하여금 걸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이 믿음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발로 그냥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주님은 나에게 큰 계획이 있으시고 나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복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장 14절 후반부를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는 뭡니까? 그냥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의심과 회의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겁니다. 아까 예수를 외쳐 부를 때는 빛이 않는 절망 중에 한 줄기만 봤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서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희망의 공동체 가운데 소망과 믿음이 커져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늘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펼쳐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기적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내가 손을 안 대서도 지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계절로 바뀌어서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에 기적이 거듭되니까 일상으로 여겨질 뿐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한순간 멈춰서면 온 세상은 재앙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환경위기, 기후위기 해가지고요, 정말 뜻하지 않은 어떤 자연환경 가운데 이러다가 참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절을 바꾸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기적을 만드시고 내 삶 가운데서도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성경은 또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들이 바로 감사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신기한 기적의 현장에서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자, 17장 15절 16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모든 사람 중에서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열 사람이 나병 걸렸었어도 다 똑같은 처지라서 그냥 부대끼고 살았는데, 아마 낫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따돌림 받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열 사람 모두 나음받아 기뻐하고 놀라고 감동했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다.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모두가 기적을 맛봤고 감동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을 텐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이 아홉 명은 기적을 보고 감동했어요. 자신의 깨끗해진 몸을 보고 이전보다 피부도 더 뽀얘지고 좋아진 것을 보고 즐거워했고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요, 더본 게 있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기적보다도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차이가 너무너무 커요. 기적은 놀라운 거죠. 흥분된 현상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모자라요. 도대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군가?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분,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기적이 나의 일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차이가 나는 거죠. 그분이 누군가, 그분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여기 비추어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게 기쁨의 근원을 둡니까? 아니면 그분이 베푸시는 축복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있습니까? 이 차이가 매우 큽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보다도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과 보호와 위로와 평안과 이것을 원해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본질적으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야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격스러워야지, 그분이 주시는 기적과 축복만 바라보면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가 어렵습니다. 축복과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축복의 근원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리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편의 기자들은 주로 환난 속에 있으신 시를 썼어요. 근데 그 속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례를 바라봐도요, 아마 평균치가 지금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기적에 감동하고 기뻐하는 비율이 10분의 9, 90%였어요.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비율이 10분의 1, 불과 10%였군요. 오늘 그 한 명의 나은 사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는 속으로만 같이 가면 안 됩니다. 그 감사를 겉으로 표현할 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멀어서 못 온 걸까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기다리신 걸 보아서 그리 멀지 않은 데에서 치유를 체험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들을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일부러 지금쯤 나왔으니까 이제 돌아올 때가 됐을 텐데 그러신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17장 17절을 보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한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요 열 사람이 다 오길 기대했어요. 무엇입니까? 열 사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러 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예수님께서 뭐 공치사를 들으려고 그러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쉬워서 그래요. 그들이 경험한 질병에서 나은 축복은 미완성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적인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 경험하고 병남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 앞에 영광 누릴 때 하나님은 더 나은 복을, 더 비밀스러운 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7장 18절 19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있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병고침은 기적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수단이고요, 예수를 발견케 하는 통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이 몇 살 때, 그 열 사람이 각각 나이가 달랐겠지만 몇 살 때 발병해서 그 위험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병을 낳았다고 할지라도 건강한 상태로 나을 수 있는 시간이 불과 수십 년, 길어야 4, 50년 됐겠지요. 고작 해야 몇 시간, 몇십 년 더 건강하자고 거기서 끝납니까? 그건 영원한 복이 아니에요. 진짜 영원한 복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것이었어요. 병 나을 뿐만 아니라 그 병을 고치신 하나님을 그 순간 만나서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예수를 주로 삼고 평생 주님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을 주시기 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숙제를 주고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셨던 거예요. 참 아쉬운 게 이 부분이죠. 오히려 병들고 실패한 채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곳에 와서 잠시 평안을 누리고 말씀 듣다가 뭔가 좋은 말씀이네 이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나의 평생의 주로 모시고 하늘나라 가기까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발견하여서 늘 감사로 제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뿐입니다. 지금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 붙들고 살 때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가 될 겁니다. 현세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시는 주님 그분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위험한 세상 늘 두려운 소식이 가득한 세상 언제 어떤 일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기에 늘 그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